네, 논 한가운데에 위치한 카페입니다. 전원의 특이점을 살려서 카페를 만들어 놓은 전원 카페가 되겠습니다. 벚꽃이 필 때는 정말 예쁜데 오늘은 비가 와서 눈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바트 이렇게 바라보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다 논으로 되어 있는 전원 카페가 되겠습니다.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차별화 요소의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 위에 천으로 해서 플레이를 멋지게 한 카페가 되겠습니다. 이건 로스팅 전문입니다. 로스팅 세계 챔피언이 가진 커피숍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로스팅 기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빵. 그래서 챔피언 본인의 카드라가 로스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태대로 비치하고 있습니다. 원두가 특징이 그리고 거기에 커피 맛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카페화되어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. 2층에 저렇게 돼있고 정말 기온은 빛이 살아서 빛에 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더 멀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논바닥 가운데에 멋진 카페가 달려있고 있습니다.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한테 우리가 어떤 효익을 줄 것인지 그리고 동종사나 경쟁사들이 어떤 차별점을 주는지가 바로 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. 논바닥 한가운데에 있는 카페 오늘의 핵심 차별화 요소입니다.